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도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언론이 그리고 또 얼마나 악의적인지, 그리고 중요한 본질은 다루지 않고 자꾸 이상한 내용으로 좀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내용도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따님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대놓고 지금 조국 전 장관님 따님을 겨냥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했는지 간략하게 짚고 갈 예정이고요. 또 다음으로는 정경심 교수님 어제 재판이 있었죠. 빨간아재 선배가 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지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민족정론지인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님의 보도를 참고해서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같은 기사, 같은 내용인데도 전혀 다른 식으로 제목을 뽑은 서울신문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핵심을 요약해드릴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합니다.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한동훈의 이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 제가 일베와의 전쟁에 대해서 최근 박시영 TV에서 자세히 얘기하고 왔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짤막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이 있었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님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 관련된 내용을 짧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이라면서 의대생 91%가 거부한 의사고시 좀 있는 시험 본다. 조국 전 장관 따님 관련된 내용을 저렇게 다루면서 동양대 표창장 사진을 또 저렇게 대놓고 걸고 있죠. 누가 이런 기사를 악의적으로 이렇게 썼는지 찾아보니까 원우식이라는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가짜뉴스 6, 악의적 헤드라인 9, 사실 왜곡 14, 헛소리 선동 15. 다른 기사들을 보더라도 참 어떻게 보도를 해왔는지 뻔히 보이네요. 얼굴 똑똑히 기억해 놓겠습니다. 이에 미디어스 김혜인 기자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다뤘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조국 전 장관 따님은 의사 국가고시 접수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91%가 의사 국가고시 접수를 철회했는데 조국 전 장관 따님은 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9%다 뭐 이런 내용을 저렇게 보도를 하면서 그 절대 다수한테 욕을 먹게끔 대놓고 악의적인 기사를 원우식 씨가 쓴 거죠. 이에 최진봉 교수는 조선일보가 정부와 의사협회와의 대립에 조국 전 장관 따님을 이용하고 있다며 개인의 시험 응시 여부를 언론이 보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게 됐는데요. 이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누가 봐도 의도가 명백한 것이고요. 이 의사협회 내에서도 엄청난 비난을 받게끔 하려는 것이고, 실제로 조국 전 장관 따님을 비난하는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 따님은 지금 기소 대상자도 아니고, 그리고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공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들에 대한 인권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저 본인들의 목적에 맞게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 그리고 조국 전 장관님까지도 비난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또 결국엔 이어가지고 문재인 정부까지도 어떻게든 싸움을 자꾸 부추기는 거죠. 원우식 기자님 잘 기억해두겠습니다. 아무튼 정경심 교수님 재판으로 다시 돌아와서 민족정론지 아주경제 김태영 기자님의 보도를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을 요약해보면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 한동훈 이름이 등장한 건데요. 김경록 PB가 재판에 나와서 정경심 교수님 하드디스크를 이미 제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 등장한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KBS 기자가 한동훈이 너네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자 김경록 PB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경심 교수님 동양대 연구실에서 가지고 나온 컴퓨터에서 엄청난 게 나왔다는 보도가 쏟아진 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발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 지내던 KBS 기자가 본인들끼리는 조국은 이미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국 측에 당한 건가? 라는 생각이 김경록 PB 입장에선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순순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 KBS 기자가 김경록 PB한테 한동훈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해서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부장 검사실에서 수사팀과 도시락도 먹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검찰에 공식적으로 16차례 출석을 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가면 우리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들은 그런 집단은 아니죠. 아무튼 하드디스크 포렌식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하고요. 수사관들이 이거 끝까지 보고 있을 거냐? 나중에 재판 가서 증거 채택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냥 동의해.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김경록 PB는 정경심 교수님한테 하드디스크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물었지만 정경심 교수님은 오히려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많으니까 잘 간직해라 라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김경록 PB 입장에서 보면 진실이 아니고 지금 이 대대적인 언론 보도와 심지어 검찰 내에 2인자로 알려져 있던 한동훈이 본인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게 정경심 교수님과 그리고 조국 전 장관님의 어떤 신뢰를 흔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마디로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언론의 보도와 또 한동훈의 그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검찰 수사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줬습니다. 기자까지 동원을 한 겁니다. 이게 검언유착이 아니면 뭐가 검언유착입니까? 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올해 2월에 이런 내용 보도가 되기도 했죠. 김경록 PB가 KBS 인터뷰는 검찰 조사와 유사한 계획된 각본이다. 실제로 유튜브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KBS 인터뷰가 왜곡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또 KBS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제기해서 파장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동문으로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역시나 대학 동문인 KBS 법조팀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뷰할 이유도 없다 해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법조팀장이 거의 2시간 동안이나 회유와 설득을 반복했고 입에 담기도 험한 이유까지 들어가며 인터뷰를 성사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얘기대로면 송아무개 3차장과의 관계를 또 앞세웠다고 하는데 송아무개 3차장이 송경호 3차장이죠. 아무튼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나 이상하다는 겁니다. 일단 동문 2명한테 김경록 PB가 당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KBS 법조팀장이 아직까지도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인 송경호, 한동훈 이런 사람들의 이 어마어마한 검찰 내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정작 이런 내용에 대해선 보도가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상합니다. 저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검찰은 저 정도 힘을 가져도 되는 그런 집단인 겁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법무부 장관 그 일가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들 원하는 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정경심 교수님의 표창장 위조 해본이 불가능 이런 내용에는 검찰이 해볼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공개됐습니다. 진짜 가관인데요. 어제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은 우리가 만들어봤는데 이게 잘 안된다 이거고 검찰의 주장은 만들어진 파일인데 무슨 말이냐 라고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검찰 측에 시간되면 검찰이 처음부터 만든 걸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더니 검찰이 만들 필요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네요. 뭐 이 다음 내용에는 사실상 해보니까 변호인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검찰 측이 타무니도 없는 황당한 짓들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계속 어떻게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잘못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신문 기사를 보세요. 김경록, 정경심이 증거인멸 지시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검찰, 윤석열 패거리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태까지 잠깐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윤석열 패거리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좀 소식이 뜸했었죠. 근데 이제는 다시 그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제가 박시영 TV에 나가서 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기록하고 처우 개선에 앞장서려고 하는지 그리고 일베 소탕에 올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뉴라이트와 일베와의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따박따박 대응과 일베 대응의 연관성 그리고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온라인 대응 등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 왔습니다. 박시영 TV 아래 댓글에 제가 링크도 남겨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가셔서 많이 영상도 봐주시고 또 이거에 관련된 아이디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열심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지금 그 KBS 법조팀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KBS 기자가 한동훈이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한 데에 있어서 왜 언론이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는지 이 한동훈에 대해서 더 파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런 거야말로 검언 유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꾸준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따님, 이 일가분들의 따박따박 대응 소식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나경원, 곽상도, 윤석열 패거리, 이들이 무너지는 스토리들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